범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한 저건 뭐지? 임신들인가? 짱웃긴 만화? 짱웃긴 카페. 카페에서 시험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 나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공부할 거야. 나도 열심히 할 거야. 30분 뒤. 내가 동안이라고? 그럼 우리 사귀는 거야? 드디어 다 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 뭐? 벌써 시험 공부를 다 했다고? 수학? 영어? 깜짝이야. 호호호, 완벽해. 짜잔, 시험 기간 동안 개토야. 여태 공부 안 하고 그거 만든 거야. 요조가, 그런데 시험 기간 개획교인데 공부하는 시간은 왜 없어? 아차, 깜빡했다. 그걸 빠뜨렸구나. 김따라, 제일 중요한 거 깜빡하면 어떡해? 중요한 거? 그러고 보니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으아, 벌써 4시잖아. 설마마, 빨리 짐 챙겨. PC방 갈 시간이야. 벌써 4시야? 30분 동안 이상한 개획교 짜다가 간다고? 시간표를 짰으면 지켜야지. 너 그렇게 약속 안 지키는 아이였니? 실망이야. 그딴 개획교는 네가 짰잖아. 왜 나한테 실망이야? 야, 철남아, 네가 좀 말려봐. 어? 얘는 어디 갔어? 으악! 벌써 같이 갔네. 그래, 가라 가. 배신자들.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녀석들 혼자 하지 뭐. 저기요,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괜찮으시다면 혹시... 네, 네? 뭐지? 설마 나에게 대시? 저랑 같이 공부하실래요? 으악! 그럼 그렇지! 어머! 다친 데 없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공부를 같이 하자고요? 네! 저는 범순이라고 해요!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마침 한 명이 이번에 빠지게 돼서요! 아, 그래요? 그럼 같이 공부할까요? 뭐, 나쁠 건 없지!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그룹 멤버들을 소개할게요! 아, 네! 범순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하지 못해! 넌 아웃이야! 더 이상 우리 그룹이 아니야! 또한, 저건 뭐지? 인증들인가? 우리 그룹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당장 쫓아내! 안 돼! 한 번만 봐줘요! 제발! 범순님! 범순님! 자, 이리로 오시죠, 범생님! 아, 네! 스터디 그룹 맞나? 꼭 인증들 같아 보이는데? 1층 그룹인지 스터디 그룹인지 헷갈리는 이 그룹의 존재는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 난 인정 못해! 나와 시험을 통해 대결하자! 아니, 난 대결할 마음이 없는데? 닥쳐! 자신 없으니까 발뺌하는 거잖아! 자, 시작이야! 짱인 만화? 범생은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얼떨결에 이상한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게 됐다! 여기는 우리 그룹 멤버인 두신님과 제천님이에요! 아, 네... 흐흐흐, 신빙인가? 반갑다, 신빙!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감히 2등급이 내가 인사하기도 전에 나대? 뭐지? 죄송합니다, 제천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반갑다. 내가 여기 서열 1위, 제천이라고 한다. 아, 네. 반갑습니다. 놀라셨죠?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한적이 서열이 된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이딴 데가 다 있어? 사는 짓이 완전 인증이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난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모의고사 성적이요? 참고로 난 수학 하나 빼고는 전부 다 1등급이야. 놀랬지? 넌 1등급이 몇 개야? 나는 1... 부하 1? 고작 한 개? 그 정도면 특별히 내 두 번째 부하로 삼아주지. 후후후, 귀여운 녀석. 괜찮아요, 선생님.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천님과 함께 공부하면 성적이 더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국 1등이란 소린데요. 뜻 뭐라고? 네? 전국 1등? 멍치지마! 네가 전국 1등일 리가 없어! 여기 성적표도 있어요! 엥? 응? 헐! 선생님, 어깨가 많이 뭉치셨습니다!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왜 이러세요? 어, 공부의 신이시여! 잘 받으십시오! 난 인정 못해! 나와 시험을 통해 대결하자! 갑자기? 대결이라고요? 세찬님, 이제 본이 찢으시군요! 자, 먼저 답을 맞추는 사람이 승리야! 아니, 난 대결할 마음이 없는데? 닥쳐! 자신 없으니까 발뺌하는 거잖아! 자, 시작이야! 다 풀었어! 내가 이겼다! 내가 더 빨랐어! 으하하하! 넌 나한테 안 돼! 이제 서열 1위는 다시 나다! 으하하하하! 쉿! 조용히 해요! 선생님은 진작에 다 풀고 주무시니까 박치란 말이에요! 코... 으악! 말도 안 돼! 크! 범생님, 제가 졌습니다. 승리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응? 대결 다 끝난 거야? 아이쿠, 범생님, 일어나셨습니까? 점점 더 경박스러워진 스터디 그룹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
도시여,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어? 이 사람들 뭐야? 왜 이래? 짱님 만화? 성적이 서열인 이상한 스터디 그룹에 들어간 범생. 하, 이러려고 스터디 그룹에 들어온 게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허이, 물러거라. 공부의 신 범생님이 행차하신다. 아우, 창피해. 이게 무슨 꼴이야? 제발 내려줘요. 저 그냥 걸어갈게요. 안 됩니다. 귀한 범생님께서 천하게 걸어다니시다니요.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와,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영화 찍냐? 내가 다 창피하다. 나 스터디그룹 나갈 거야!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하셔야지요! 선생님! 이미 12시까지 공부 스케줄이 다 짜여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인가? 후하! 개웃기다! 유엔? 범생이잖아? 범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옛날 영화 찍는 거야? 웬 가마를 타고 있어? 어? 뾰족이? 뾰족아! 마침 잘 왔다! 너 어디 가는 중이야? 어? 계획대로 PC방 갔으니까 내 다음 스케줄은 저녁 먹을 건데? 잠깐만요, 범생님, 이분은 누구시죠? 저요? 전 범생이 친구인데요. 그래, 나도 뾰족이한테 많이 당했으니 장난 좀 쳐볼까? 아이고, 선생님, 이제 오십니까? 기다렸습니다. 으엥? 어? 쟤는 지난번 독서실에서 떠들던 개진상인데? 전국 1등? 범생님의 선생이라고? 우와, 공부를 얼마나 잘하길래? 범생아, 갑자기 선생님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가 나 배틀그라운드 게임 가르쳐주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그랬지. 내가 네 선생님이지.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는 범생님보다 더 잘하시는 건가요? 범생이보다도 더 잘하냐고요? 장난해요? 범생 정도는 애들 장난이죠. 어제도 내가 한수 가르쳐줬거든요. 끝! 범생님이 애들 장난이라고요? 우와, 범생님이 꼬마 신이라면 이분은 신 중에 신이야. 굿, 다들 나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믿습니다, 뾰족님! 신이시여,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어? 이 사람들 뭐야? 왜 이래? 네가 게임을 워낙 잘하니까 리스펙트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제일 잘하긴 하지. 뭐, 까짓 거, 내가 좀 가르쳐드리죠. 대신 간식 정도는 쏘는 센스 아시죠? 그럼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저희만 갑니다. 으헤헤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그럼 저희와 함께 가시죠. 어? 잠깐만요. PC방은 저쪽인데요. 아이쿠 선생님, 조크도 고급지셔. 이쪽으로 가면 저희가 공부하는 독서실이 나옵니다요. 저희와 함께 밤새도록 공부하시죠. 선생님과 함께 공부라니 너무 영광입니다. 네? 공부라니 무슨 소리예요? 호이 호이, 물러가라. 공부의 신이 나가신다. 귀하신 분이다. 길을 비켜라. 공부의 신이라니요. 저 공부 못해요. 안 한다고요. 내려줘요. 알림 설정.